서울 용산에서 춘천으로 가는 ITX 청춘열차. 이름 그대로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춘천 지역 6개 대학교들이 입시 홍보를 할 때마다 ITX 청춘열차를 통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춘천으로 진학을 한 것입니다. 실제로 강원대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생 중 70%인 2,800여 명이 수도권 통학생, 한림성심대도 올해 신입생의 40%가 수도권 출신으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ITX 청춘열차나 일반 전철을 이용해 통학합니다. 요금은 청춘열차가 6,900원으로 일반 전철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. 그런데도 많은 수도권 학생들이 청춘열차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일반 전철보다 교통편을 갈아타기 쉽고 통학시간도 덜 걸리기 때문입니다. 이런 가운데 코레일이 청춘열차 요금을 다음 달부터 20%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청춘열차 특별 할인율을 현행 30%에서 15%로 축소해 6,900원인 요금을 8,3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. 요금을 한꺼번에 전격 인상하자 수도권에 사는 통학생들은 큰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통학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올라서 이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나 경춘을 타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여기에다 코레일은 내년 1월부터는 할인율을 더 내려 원래 요금인 9,800원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. 청춘열차 요금이 대폭 오른다는 소식에 수도권 통학생들은 학업에까지 부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. 내년 되면 9,000원 넘게 인상이 되는 게 그렇다고 경춘선 타고 1시간 더 걸리게 통학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막막하고 알바를 하나 더 뜰 생각이 있기도 한데 그러면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춘천시 등 강원도 4개 시군과 경기도 가평군은 청춘열차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. 또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에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. 춘천에 있는 6개 대학 총학생회도 요금 인상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코레일은 그동안 적자 운영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4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유예하다가 그간에 ITX 청춘은 계속 운영 적자가 매년 누적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적자 누적에 이제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할인율 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. 문제는 코레일 측이 지난 2012년 청춘열차를 개통할 당시 상시 할인 30%를 적용한다고 약속했다는 점. 춘천시는 이런 점을 들어 국회 차원에서 청춘열차 요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코레일 측이 사전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. 청춘열차 요금 인상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바람직한 자세인지 많은 대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비싼 등록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통학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수도권 대학생들.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국민리포트 임성은입니다.